예, 간은 혀를 저장한다. 간. 간은 혀를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간장, 혈. 간장, 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은 보관한다. 피를. 그래서 간과 리버와 블러드가 같은 뜻이다. 라고 동의보감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이 허하고 실하면은 간기가 허하다 부족하면은 무서워하는 정서가 나타나고 간기가 실하면은 성을 잘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성을 잘 낸다. 그래서 피가 너무 많으면은 성을 내고 부족하면 무서워한다 이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게 좀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간장혈, 장이라는 뜻입니다. 장. 자, 그래서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 호준 선생님이 동의보감. 아주 보물입니다. 보물. 자, 그래서 이제 장. 지노코리안 장이란데 pronunciation 장 storage meaning storage 뜻은 storage입니다. 장 장삼식 교수님께서 자 그럼 한번 다른 나라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 원주민들은 이런 게 있는가?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가? 리버. 리버를 갖다가, 간이죠, 간. 간을 피라고 했습니다, 피. 뭐 억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피. 뭐, 이래 하는데, 피인데. 자, 이거, 아메리카, USA, 라코타입니까? 라코타. 라코타 사람들이 피라고 했습니다, 간을. 이거 뭐 피는 그냥 우리 말이죠 피. 피는 그냥 코리안 피하고 똑같습니다 피. 한국말로 피입니다 피. 한국말로 피인데 그러면은 블러드 한번 잠깐 볼까요 블러드. 블러드를 보면은 자 블러드를 보면은 위왜 이래 돼 있네 왜. 왜, blood. 그래서, 우리 이 허준 선생님의 이 말이 가짜가 아니다. 간하고 피, 응? 리버와 blood는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 위, 피. 라코타, 아메리카 라코타 사람들도 이런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동양의 그 저게 아니다. 그 오랑캐라고 하는 그런 부족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라코타만 있느냐? 라코타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다른 걸 한번 또 보면은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면은 리버 간 이래 가지고 뭐 엘리 에달바 엘리 엘리는 좀 두고 에달바짓들리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에달바짓들리 에달바들린데 자 이게 사실 제가 이게 저 틀렸습니다. 이게 히읗이 없습니다. 히읗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달바들리, 에달아, 애가 닳다, 에달아.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됐고. 요거 맞습니다. 에달아. 에달아, 애가 타다, 애쓰다, 애먹다, 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달아. 그래서 이게 아즈텍, 응? 멕시코 아즈텍 나후아틀 언어에서 간을 갖다가 애달다, 아이고, 애달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달바.
찌들리는 좀 놔두고 엘달바 엘달바 에다라 그죠? 에다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말에 사전에 애달다, 초조하다, 안타깝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달프다, 애처롭고 안타깝다, 애처롭고 안타깝다. 응? 우리 보리국어 사전 우리 저 윤구병 교수님께서 만든 사전인데, 자 여기 애달프다. 아이고 30초 남았습니다. 애달프다, 애달프니 애달파,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다, 몹시 안타깝다. 응? 쭉 이렇게 나옵니다. 어? 애달프다. 자, 이거는 이제 노스코리아 조선말 사전, 노스코리아 북한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전에서 말을 하고